윤호 선배 어떡하지? 차민우 씨, 우리 영화 청춘 대박나게 할 수 있겠어?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. 감독 시켜주면 청춘 대박낼 자신 있냐 묻는 기야. 아버지,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. 올해 안에 영화 찍어야 할 거 아니네. 감독 없이 우드럽게 영화를 만들어. 겨우 잡아놓은 투자자들, 마음 돌린 주주들 언제까지 기다리게 만들 수 있겠냐 말이야. 시간이 걸려도 설득해서 감독을 데려와야죠. 차민우 씨나 우리 영화사나 너무 큰 도박입니다. 자신 있습니다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차민우 씨. 찌그래. 사내가 그런 배역이면 못하는 게 없는 법이지. 열심히 하라오. 내 도움 필요하면 뭐든지 말하고. 내 차민우 씨를 우리 백두 영화사의 간판 감독으로 키우겠어. 감사합니다, 회장님. 선배, 너무너무 잘됐다. 이제 진짜 영화 감독 되는 거네? 차민우 감독님? 이즉, 이 아바이는 눈에 보이지도 않네. 아빠, 고마워요. 진짜 고마워요. 이 엿들의 절박기구만. 차 감독 덕에 오랜만에 우리 딸 웃는 걸 봤으니까 내가 그냥 갈 수 있나? 응? 오늘은 의미 있는 날인가네. 같이 저녁 가자고. 예, 회장님. 남들도 같이 가야 돼.